皇兄放心，皇帝一定会尽力为你分忧。皇兄，您只需要约束部下，把那些民田收。시작합니다아주머니정신차리고내일을하기로했습니다该散的散아무리술을마시고해도할건다합니다네제가지금생각을했는데요내일을지금합니다근데그생각했어요재능기부코로나때재능기부할게요아제가내일한내일좀하거든요그러니까무료로다섯명천안지역예있는사람들한정해서다섯명만제가하이철언니 네저괜찮아요어네안녕하세요다섯명만제가도도아카데미출신아주머니가르쳐줄게요제가도도아카데미에서내일을실적을해서내일오약속발관리컬러컬러뷰티색감공부하는거그다음에경락有什么话就直说，何必吞吞吐吐？등등听说这位刘大人似乎跟景木太子여러분들이그러니까인근지역에서멀리오면교통비안되고요코로나때문에안되니까철저하게준수하시고다섯명은안되겠다코로나니까세명세명이한정해서20대젊은아가씨들오세요철저하게신원이보증된사람만한정해서제가배웠던커리큘럼잠깐만기다려보세요아주머니항상왔다갔는거아시죠잠깐만요你们好算计啊好算计啊하이범칭이여기지금선안에도장난이아니에요지금거리더라고지켜줘야돼요이거는진짜姑娘你醒那位照顾我的公子呢？행전이문제라고요临行前付了诊金，还有全部费用。望姑娘好生养伤。走了。제가중국어공부하거든요제가2003년도에배웠던제커리큘럼의밑바탕이되는저의자본입니다보세요제가요우리준호7개째나놓고이제공부한거예요보세요여기에네일아트어게인해가지고요제가했던게노트에다기록되어있어요그래서여기에이제우리스승님이수영이대예요이대그훌륭하신우리스승님께서저에게칼라링부터해서쉐입의다섯가지다이렇게그려가지고제가이렇게필기를다해놨습니다그다음에파일의종류부터해서그때는우리때는아크릴릭으로했어요인조스톱을만들었거든요지금은젤로예요젤왜냐면젤이이렇게인체에무해하거든요그래서지금젤로갔지만우리때만해도인조스톱은아크릴릭이었어요그래서이렇게아크릴릭으로제가꽃으로이렇게하는거를연습했던거예요제작품이에요그리고이제여기에제가기초과정고급과정다리스트과했고요그다음에아티스트과해가지고전공을다했습니다여러분제가요이렇게그래서이제했고이과정속에제가일본내일연수회2003년때갔다왔고나름그래서에어브러시핸드페인팅그다음에가장중요한그당시우리때에는뭐죠아크릴파우더를이용해서손톱에올려서인조스톱만드는거그다음실크이스테이션해가지고손톱길이연장하는것까지아주머니알아요静儿静儿回来了你终于回来了，静儿。中国公关的朋友，让母妃看看有没有什么变化。그래서제가이제근데 IBD라고 해서회사명인데이제그런것까지제가이때는제아트가요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저 원조 아시겠죠? 한국의 원조 레일스테이요. 제 3대 우리 스승이 2대고요. 제가 3대예요. 李家大小姐 李家大小姐 감회가 사렵네요. 才走了一年多 프렌치 카처 큐티클 전용에서 이제 이때 우리가 아크릴 RBD가 아크릴에서 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수업에서. 근데 그 젤이 지금 이렇게 다 이게 평준화할 줄 몰랐어요. 그 당시만 저 내일 배울다면 해도. 您吓死我了！我着急回来，连马都差点没累死。 에어 그렇지. 그래. 就把你的马累死。 엊그저께 배운 것 같은데요. 벌써 제가 50대네요. 这么长时间了，你知道母妃有多想你。 재능 기부할게요. 공짜. 오케이. 원하시는 딱 코로나 때문에 3명, 5명 너무 많아. 3명 거리 두고요. 다 하고 마스크 하고. 그래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코로나여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요즘 이게 수능 보는 지금 이 세대 애들이 얼마나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뭐냐고.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 이러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재홍님 하이. 젠더. 저 영어 공부 아니 중국어 공부하잖아요. 그냥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낸 거예요. 재능 기부. 3명. 무료로.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아니면 1시까지가 우리가 수업 그렇게 받았어요 이번에 3시간 수업 다 동네로 배웠어요 저는 아파트 한 채값 날린 여자입니다 이렇게 기술 가지고 돈 벌기까지는요 고생 안 하면 돈 벌 수 없어요 아시겠죠? 제 보물, 보물이에요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제가 우리 애들 키우고 샤젠아, 샤젠 날쥐라 내일 하는 거예요. 청소. 지금 다 이제 엉망됐거든요.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돌봐요. 진짜 저는 중국 드라마에서 첫 실수를 배워요. 중국은 대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二小姐，她只剩下最后一口气。老奴是怕她死在老夫人的庄子上，给老夫人带来晦气。老奴是陪老夫人嫁过来的人。老奴不为老夫人着想。一旦还能为谁着想啊？即便是这样，你不能如此对待主子。这件事儿，我会禀告老夫人，就看老夫人怎么处置你们。不过最忙的是，李府的规矩你应该清楚。 胆敢谋害主子的，从来都只有死路一条。把他带下去，看管起来。是。饶命！饶命！饶命！你怎么能眼睁睁看着小姐被拉走？小姐是怎么救我们性命的？小姐又是怎么待我们的？难道你都忘了吗？ 对不起，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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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不起，
您，小姐，您的身体。你看你这个样子，难不成还以为见鬼了呢？那哪里多得了？太好了，小姐没死，太好了。看你得怕死哟。傻丫头，你家小姐哪那么容易死啊？可是小姐，这到底是怎么回事？那清楚了，得先。你한번에몇가지하지않으면다할수없어요我命大，小姐，都是紫嫣不好，紫嫣没有保护好您，您处罚紫嫣吧。好了，紫嫣，那些妈妈们都那么狠毒，你一个人怎么拦得住他们？我不会怪你的，
你也不要自责了。谢谢您，小姐。没事，小姐，您的伤真的好了吗？你看我现在不是好好的吗？我们啊，很快就要回去了。接下来的路呢，会更加艰辛，我们必须要打起精神来。老奴这就派人去回老夫人，二小姐一切安好，马上就可以回府了。재밌어요대리만족하잖아요二小姐回府了。听说这尚书府有个大小姐，怎么突然又多出个二小姐？看这阵仗这么大，看这二小姐也不简单呀。对呀，这么大的排场，小姐回府不用鸣锣开道，太厉害了。听说你请二小姐被赶出了府。二小姐到了，恭迎二小姐回府。赤云柔，没想到我又回来了吗？二小姐，二小姐，哎呀，春明，我是不是又坏了规矩了？像我这样的低贱庶女是不该走正门的。啊，二小姐，二小姐请恕罪，老夫人吩咐过了，要请二小姐风风光光的从正门回来。谢谢老祖母的眷顾。그래서좀부드러운걸해야돼요。不过我还真的没有走过正门。거칠기에可否请春明带路啊？那是当然。그래서자연에는180정도는힘들면이제센거쓰죠근데원칙은그렇게하면안돼요손톱이손상되기때문에이제이렇게안되잖아요되게빨리힘들어그러면이제아주머니힘들어그러면이제센걸로쓰는거예요给祖母请安好免礼免礼都快起来吧快未央啊我来让祖母好好看看你자연에는180그릿이라고그랬어요제가기억해요祖母哎呦受了不少啊你受苦了有祖母的时刻惦记，未央一点都不觉得苦。是你时刻惦记着我呀！你重病在身，还把贴身的丫鬟送过来服侍我。祖母，现在身体可好了？别客气，맞았어요，맞았어요。好了，那진짜特别。我知道了，那些奴才呀，苛待了你，我已经把他们都发卖了，也算啊，为你出了口气。未央一点都不怪他们。인조스텝은180아니그러니까자연의일은180그리스로써야되는거예요빠이래다시올필요없네之前你轻信妖人之言对未央动用鞭刑差点把他打死幸亏未央命大才能够平安的归来如今你该给未央一个说法吧哎쉬워요이거이거그린거를하고여기다가이렇게뻘을넣기때문에母亲之前너무힘들어요不该误信妖言但为了家人的安危不得已将你送出府你不会怪罪母亲吧母亲딸如果未央没有记错的话是祖母把未央送出府祖母母亲阻止还来不及呢那你是不愿意原谅母亲了母亲是做错什么了吗需要未央来原谅大媳妇啊你请问咱们谁也不成功未央啊之前母亲不该听信妖言不该对你动心
母亲错了，未央原谅母亲了，是真的原谅母亲了。好好好，过去的事啊都过去了，谁也不许再提了。你们母女俩呀也不要为此事生了嫌隙，一家人嘛，啊，总得和和气气的才是啊。老夫人，你说的极是啊，是吧？是吧？감출수없어他是说万无一失的吗？为什么李维扬还活生生的站在我面前？夫人饶命，奴婢确实已经安排妥当，可是奴婢也不知道怎么回事。那个李未央，那个李未央，他确实有些邪门。하늘이도와주는거야착한사람不错。细细想来，그거를李未央的确是얘기해주고싶은거예요，根本就不像是一个乡下长大的丫头。难道？중국은대륙이기때문에李未央他真的是冒充的。이상한사람들나쁜사람많아근데그런사람들을有书信回来可是说并未发现异常。중앙집권체제가아닌각자의이런시스템속에서이정이게어려운거예요그러니까怎么又跪下了？그리고또각자이제먹고살아야되니까그줄타기도해야되고그러니까快起来이게막이게사면이어떻게해야될지를모르는형국이에요이중국에서의그대륙의생활은그러니까어쩔수없는이들도살아야되기때문에그러니까이런큰대륙을보면서제가우리나라는좋지만그래서우리는서로믿고나눠먹고의심하지않는문화이지만중국은의심을하지않을수가없는거예요어떤나쁜사람태어나서등치는걸지모르니까그래서대국에这就是啊骨肉亲情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서로를중시하고도와예의법도를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는중국의문화를볼때정말본받을점이많아요你一定要好好保重身体，一定要长命百岁，让未央能够好好的孝顺你。好，好，有未央这么孝顺的孙女儿啊，我一定会长命百岁的。你娘啊一直在担心你，您赶快过去看看吧。啊，不知道娘现在怎么样了？你放心，她身子一直很虚弱，可精神一直很好。快去吧，啊，快去。谢祖母。谢祖母，祖母할머니，우리한자조무잖아요。回来了，回来了。娘，我回来了。回来好，回来好，都是为娘不好，让你受了那么多苦。自从二小姐被送走后，七姨娘每天都在为二小姐担心。娘，你怎么又难过了？女人呐，要笑，爱笑的女人运气才会越来越好。况且，您看我。这不什么事都没有吗？一点事儿都没有。你这孩子，蹦蹦跳跳的，哪有女孩样啊？让我怎么说你？那娘就什么都别说了。娘啊，身体好好的，未央就开心了。嗯。对了，就是你看，我给您带来了什么好吃的？娘。您看这些都是祖母和大夫人送给我的，我把这些全都留给娘吃。未央，你自己留着吧。娘，您看这么多东西都让未央吃下去，可不就变成一个大胖子了？人家都还没有嫁人呢。你这孩子到底像谁呀？当然像最漂亮的娘啦。少爷，少爷，
我知道这次是你救了我二弟，谢谢你啊，你的这份恩情我会记在心里的。我并非是有意帮你，只是我不喜欢亏欠别人，让奇鸟受伤又让你受伤都是我的不对，我只不过是做了我应该做的吧。是是是，二弟最是男子汉，是非最分明啊。不过我听说你受伤了，伤哪儿了？我看看。别，不用，我只不过受了一点小伤，没事的。我是你姐又不是外人，你怕什么？是肩膀受伤了吗？少爷，你怎么老是动手动脚的呀？你要是再这样的话，我就怎么样？哎，瞧你，我懒得理你，走了。小姐，好难得看见二少爷笑的样子啊。他呀，这个就叫做外冷内热，虽然平时喜欢装冷漠，但是比起那些爱耍心机的人来说，可要可靠得多。저는뜬금을에닦는거는挺可爱的。삭제。笑什么？我笑啊，少爷您在二少爷面前怎么跟平常不太一样？빨리하는지모르는데빨리빨리我有说错吗？平时少爷除了三夫人和我之外，最讨厌别人碰您的，但是啊，却抗拒不了二小姐。那是因为他脸皮厚，好吧？哎，少爷，不过话说回来，这次二小姐真是命大，否则啊，恐怕她一辈子都回不来了。你以为真的是她命大呀？在那种境遇之中，她能急中生智地将自己的婢女堂而皇之地送回来，为自己赢得一线生机，也算是有几分聪明。只是，只是什么？只是她这次回府，弄得动静太大。大夫人心里面肯定不满，恐怕她以后的日子。천재엄마의고통이따르는거예요二小姐真是来得不凑巧，长喜刚刚歇下。没关系，我只是过来看看长喜，尽了心意就好。李未央，你还有脸来？我知道，你一直嫉妒我比你长得漂亮。现在我成这个样子了，你满意了是吗？你给我马上滚！闭嘴！柳红，是，还不快扶小姐进去？小姐，李未央，走吧，快滚！二婶，长喜的伤口为什么还是这样？二小姐，你就不用假装好心了。大嫂已经送来了玉容膏，长喜擦了玉容膏会很快好的。你这是干什么？难道你就见不得长喜好吗？二婶，不管长喜对我怎么样，可是我对他从未有过坏心，这一点你必须要相信我。二婶也知道，当时我受了鞭刑，伤痕累累，去到别庄就跟长喜一样，伤口溃烂而不结痂。你说这个是什么意思？看长喜的情况要比我好很多，应该是中毒不深，切莫等到无法挽回才追悔莫及。想要证实我的话很简单，如果不用玉容膏，伤口就开始慢慢好转愈合，那么二婶自然就会知道到底是谁在害长喜了。小姐的意思是大夫人害了四小姐吗？可是大夫人为什么要这么做呢？四小姐不是一直都很听她的话吗？假如她就是想让我跟二婶之间结下死仇呢？如果真的是这样，大夫人心思未免也太……我就希望二婶和长喜不要中她的计。对了，小姐，画眉不见了。本来就是他的人，不用再有。이게제시카라고해서굉장히유명한브랜드의네일쪽의브랜드의것이어서이건세상에별로없어요가지고있잖아요你终于回来了。是啊，刚刚我还去你那儿找你呢，还纳闷怎么没见着你。我想单独跟姐姐说说话，就在这等姐姐。看到姐姐平安归来，我真是开心死了。怎么好一段时间没有见到你，都变憔悴了？小姐，日日为二小姐担心，夜不能寐，为了此事向大夫人求情，还被大夫人责罚。蓉儿，闭嘴。婵如，让你为我担心，为我受罚，我真的很抱歉。不过呢，你一直都对我这么好，我一定会记在心里面的。姐姐千万别这么说，只要姐姐平安归来，比什么都重要。姐姐，有句话我不知道当不当说，
我们之间还有什么不能说的呀？姐姐这次发生的事情，我左思右想，总觉得有些蹊跷。为何这么多事情都在同一时间发生？就好像有人要将姐姐置于死地一般。可能是妹妹多心了，可姐姐还是小心为好。谢谢妹妹的关心，我以后一定会多注意的。这尚书府看似富贵，可我们不比长乐姐姐，这其中的苦楚只有我们才能体会。二小姐，大夫人请您过去一趟。请吧，二小姐。我先过去一下。夫人说，只要见小姐您一个人就好。你们两个去君兰院等我。是。是。真没想到，大夫人使出那样的手段，二小姐居然还能平安归来。嘘。大伯母把二姐送到乡下十多年，她都能在大伯母的眼皮子底下平安回来，光看这一点就知道二姐不像大伯母想象的那样好对付。大伯母要棋逢对手了，我这个二姐还真是特别。母亲，大姐，坐呀。未央啊，让母亲看看你的伤好点没有啊。都好了，这个还得多谢母亲托您的福。好了就好了，毕竟是千金小姐，恢复得这么快，这肤色似乎都白嫩了许多。啊，未央啊，你之前在乡下的生活过得如何？有祖母的人照料，未央过得还算舒心。嗯，母亲问的不是这个，母亲问的是你回府之前。啊，是这样的，母亲之前啊不太了解你，所以才会产生诸多误会。现在母亲想了解了解你以前的生活。不知道母亲您想要了解些什么？你从小在乡下刘氏家长大，那刘氏待你如何？虽然算不上很好，但毕竟知我是尚书之女，自然不敢怠慢。那刘氏家家境并不富裕，没想到还能把你养得这么标致水灵。那得多谢我娘生我生得好，毕竟我娘是励志佳人，不是吗？啊，对了，听说你们村东有棵千年古树，每逢谷雨，村民都会上香祭拜，以祈求丰收。不知，可真有此事？未央在刘氏家中，谨守规格，大门不出，二门不迈，不曾见过此事。也不曾听人提起过吗？不曾听说。你再好好想想，大姐怎么会对村民祈雨之事如此感兴趣？谁感兴趣了？我就是随口一问。好了，未央啊，你赶了一天的路也累了吧，早点回去歇息。未央告退。夫人，这二小姐说话滴水不漏的，还真是看不出什么破绽。是啊，我刚才故意诈她，她也没有露怯，自以为是。她以为她是什么？我差人去调查也未有结果，可我总觉着这里一定有蹊跷。넷플릭스에서보면요1편부터끝까지다볼수있어요기다리지않고진짜좋지않아요
옛날엔 기다려야 됐잖아. 지금 기다릴 필요 없어. 다 봐요 그냥. 한 타임에 쭉. 그러니까 TV에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넷플릭스 들어가면 다 공짜. 무료로 다 해줘. 쥬얼, 요즘에 이런 시대에서 그냥 당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皇爷爷会把这天下传给你父王，而父王会传给你这万里江山。 이 엄마는 아들 걱정해서 CCTV 보고 살아있나 죽나 동동거리고 하죠. 우리 노래 부르고 난리 났어요. 잘 산다니까요. 怎么办啊？ 怎么办啊？怎么就突然发烧这么严重了呢？崔妈妈，能不能请大夫再过来看一下？未央一点都不怪他们，他们只不过是奉命行事。身为下人，又怎敢违背主母的意思？大媳妇，之前你轻信妖人之言，对未央动。 用鞭刑，差点把他打死，幸亏未央命大，才能够平安的归来。如今，你该给未央一个说法吧。바빠요지금，이거지금제가이걸이어서봐야되는데 돌아온 것부터 봐야 되거든요. 다 1차로 나가는 거예요. 아, 제 것도 회차로 보죠. 유튜브에 가면 회차로 보셔야 돼요. 지금 망가망가 망가망가 지금 제가 176회인가 176회까지 올렸어요. 회차로 보세요. 为了家人的安危，不得已将你送出府。 你不会怪罪母亲吧？如果未央没有记错的话，是祖母把未央送出府的，母亲阻止还来不及呢。那你是不愿意原谅母亲了？母亲是做错什么了吗？需要未央来原谅？大媳妇啊，未央啊。 之前母亲不该听信妖言，不该对你动心。母亲错了，未央原谅母亲了，是真的原谅母亲了。啊，好好好，过去的事啊都过去了，谁也不许再提了。你们母女俩呀，也不要为此事生了嫌隙，一家人嘛，啊。 总得和和气气的才是啊，老夫人，您说的极是啊，是吧？ 이거 예전에 이거 만 원인가 좀 산데 제가 산호 색깔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테이션이긴 하나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不是说万无一失的吗？为什么李维扬还活生生的站在我面前？ 夫人饶了，那个李维扬确实有些古怪，可是奴婢也不知道怎么回事。那个李维扬确实有些邪门。哦，真的呀？不错。细细想来，李维扬的确是有点诡异，根本就不像是一个乡下长大的丫头。难道李维扬他真的是冒充的？我让你派去调查的人回来了没有？ 有书信回来，可是说并未发现异常。哎，怎么又跪下了？哎呀，快起来说话，快起来！快起来，祖母。
未央要感谢您的救命之恩。没有甘心。若不是祖母折寿来救未央，未央此时恐怕不能站在这儿。祖母的大恩大德，未央不知该如何报答。傻孩子，说什么傻话呢？啊，你也说了，我是你的祖母，你是我的骨血，我怎么会不为你着想呢？这就是啊，骨肉亲情啊，祖母是不需要你报答的。祖母，哎，祖母，이렇게우리조모잖아요一定要好好保重身体，원경에따라一定要长命百岁，让未央能够好好的孝顺你。好，好。有未央这么孝顺的孙女儿啊，我一定会长命百岁的。好孩子，哦对了，你娘啊一直在担心你，你赶快过去看看吧。啊，就推着。不知道娘现在怎么样了？你放心。他身子一直很虚弱，可精神一直很好。快去吧，啊，快去！谢祖母。谢祖母，谢，알겠습니다，祖母，이런뜻이에요。哦，나진짜듣기만했는데回来了，回来了，过来啦，过来啦，아가씨왔어요이러는거예요。哦，진짜4년동안내가우울증걸리고3년지금1년동안계속我回来了。娘，过来啦，제가왔어요이런뜻이에요。回来好，回来好，都是为娘不好。발음이처음에되게어렵거든제가지금受了那么多苦。自从二小姐被送走后，새걸로배우려고했는데우리는새걸로배우잖아요근데그다음부터는제가이제우울증걸려서계속중국방송우연찮게본거예요왜냐면笑옷이너무이뻐가지고그게되게시작한거였고한국지나이런거보면서하와이보면서이딴이드라마에흥미를갖게된거예요그래서계속보는거지근데정말첫세스때는中国怎么说你？那娘就什么都别说了。Thank you。娘啊，身体好好的，未央就开心了。嗯。제가언제부터이렇게이뻤나요？你看，我给您带来了什么好吃的？제가생각하지않는데이렇게늙어가지고이렇게사람들이다저보고이쁘대요。娘，您看这些都是祖母和大夫人送给我的。예전에이뻤을때화장했을때全都留着。여러분들여러분들未央，지금망가진게이모야이꼴인데娘，您看这么多东西都让未央吃下去，可不就变成一个大胖子了？人家都还没有嫁人呢。你这孩子到底像谁呀？当然像最漂亮的娘啦。정말힐링이야저는이게중국드라마보면정말힐링이야저는少爷少爷중국어도배울수있어서사들도배울수있어사람보는눈도배울수있어정말좋아요我知道这次是你救了我二弟，谢谢娘。있는그대로만你的这份恩情，그렇다고야我会记在心里的。의심하진않아요我并非是有意帮你。그러나상대편이어떤수를쓰는지는알수있어요让奇鸟受伤又让你受伤都是我的不对，我只不过是做了我应该做的吧。是是是，二弟最是男子汉，是非最分明。啊，不过我听说你受伤了，伤哪儿了？我看看。别！我只不过受了一点小伤。没事的，我是你姐又不是外人，你怕什么？是肩膀受伤了吗？哎，少爷，你怎么老是动手动脚的呀你？你要是再这样的话，我就……你就怎么样？我懒得理你我。握手하기는좀불편해요저도양손을다쓰긴하는데小姐，好难得看见二少爷笑的样子。他呀，这个就叫做外冷内热，虽然平时喜欢装冷漠。但是比起那些爱耍心机的人来说，可要可靠得多，挺可爱的。你笑什么呀？我笑啊，少爷您在二小姐面前怎么跟平常不太一样啊？说八道，我有说错吗？平时少爷除了三夫人和我之外，最讨厌别人碰您的，但是啊，却抗拒不了二小姐。那是因为他脸皮厚，好吧？哎，少爷，不过话说回来，这次二小姐真是命大，否则啊，恐怕她一辈子都回不来了。你以为真的是他命大呀？啊，哼！在那种境遇之中，他能急中生智的将自己的婢女堂而皇之的送回来，为自己赢得一线生机，也算是有几分聪明。
只是，哎，只是什么？只是他这次回府弄得动静太大，大夫人心里面肯定不满。恐怕他以后的日子从不会唱 drama， 会越来越艰难。二小姐真是来得不凑巧，昌喜刚刚歇下了，头没关系，我只是过来看看昌喜，见了心意就好。李未央，你还有脸来？我知道，你一直嫉妒我比你长得漂亮。现在我成这个样子了，你满意了是吧？你给我滚！你给我马上滚！내가듣는마당뭐가더중요한데이것만딱저는간점을이걸둬요내가지금당장듣는데무엇이가장소중한가그거하나도없더라고요二婶长喜的伤口为什么还是这样二小姐你就不用假装好心了大嫂已经送来了玉容膏长喜擦了玉容膏맥주가맨날먹으면천천히먹어맨날희아씨꽝이야아우나진짜你这是干什么？이거지금难道你就见不得昌喜好吗？二婶，옛날에는요두잔세잔먹었는데지금은체력이안되는가지고못먹어요从未有过坏心。죽어요맥주먹고도이제는你必须要相信。체력이안돼가지고二婶也知道，当时我受了鞭刑，두병만마셔도쓰러져요저去到别庄就跟昌喜一样，伤口溃烂而不结痂。너무몸이아픈데진통제는없고你说这个是什么意思？看昌喜的情况要比我好很多，应该是中毒不深。切莫等到无法挽回才追悔莫及想要证实我的话很简单如果不用玉容膏伤口就开始慢慢好转那么二婶自然就会知道到底是谁在害长喜了야본인행복에필요하다면술도마시는거좋아요小姐的意思是남한테피해주지말고음주운전하시면안되고可是大夫人为什么要这么做呢술먹었다고폭력하시면안되고四小姐不是一直都很听你的话吗아시겠어요假如她就是想让我跟二婶之间结下死仇呢如果真的是这样大夫人心思술마시고옆에사람찐따놓는인간들술먹지마세요그런사람술먹을자격없으니까对的小姐저처럼술먹으면서집안이라고요술먹어서하일다하는사람들은먹어도돼요중독아니래요내가가봤는데终于回来了是啊刚刚我还去你那儿找你呢还纳闷怎么没见着你我想单独跟姐姐说说话就在这等姐姐看到姐姐平安归来我真是开心死了怎么好一段时间没有见到你都变憔悴了小姐日日为二小姐担心夜不能寐为了此事向大夫人求情还被大夫人责罚蓉儿闭嘴婵如让你为我担心为我受罚我真的好抱歉不过呢你一直都对我这么好오늘요我一定会记在心里面的다섯시姐姐千万别这么说只要姐姐平安归来比什么都重要姐姐有句话我不知道当不当说我们之间还有什么能说的呀姐姐这次发生的事情我左思右想总觉得有些蹊跷为何这么多事情都在同一时间发生就好像有人要将姐姐置于死地一般可能是妹妹多心了可姐姐还是小心为好谢谢妹妹的关心我以后一定会多注意的这尚书府看似富贵可我们不比常德姐姐这其中的苦楚只有我们才能体会아오늘되게덥네요아왜이렇게더워요잠깐만요문좀열고올게요창문좀二小姐大夫人请您过去一趟请吧二小姐我先过去一下夫人说只要见小姐您一个人就好你们两个去君兰院等我是真没想到大夫人使出那样的手段二小姐居然还能平安归来嘘大伯母把二姐送到乡下十多年她都能在大伯母的眼皮子底下平安回来观看这一点就知道二姐不像大伯母想象的那样好对付大伯母要棋逢对手了我这个二姐还真是特别母亲大姐坐呀未央啊
让母亲看看你的伤好点没有啊。都好了，这个还得多谢母亲托您的福。好了就好了，毕竟是千金小姐，恢复得这么快，这肤色似乎都白嫩了许多。未央啊，你之前在乡下的生活过得如何？형님有祖母的人照料，未央过得还算舒心。재민님은얘기하다고요母亲问的不是这个，얘기하는값을주세요母亲问的是你回府之前。내가무슨아주머니방송제작자저예요是这样，요구조건은아니에요母亲之前저희가갑이에요不太了解，시청자고所以才会产生诸多误会。现在母亲想了解了解你以前的生活，不知道母亲你想要了解些什么？你从小在乡下刘氏家长大，那刘氏待你원래는시기로일주일쉬려고했는데이이직업정신강한아주머니지금이거하고있거든요自然不敢怠慢那刘氏家家境并不富裕재밌는얘기엄청많은데还能把你养得这么标致水灵那得多谢我娘生我生得好드라마보고毕竟我娘是励志家人이거빼복하고재밌는강의네가지일을해야된다는거예요지금아对了몸도아픈데听说你们村东有棵千年古树，每逢谷雨，村民都会上香祭拜，以祈求丰收。不知，可真有此事？형조님이문자를날려봐요내가未央在刘氏家中，나도힘들어지금머리거기까지머리못돌려요머리한개예요지금컨디션좋으면머리가잘돌아가는데컨디션안좋아서머리가안돌아가요不曾听说。你再好好想想아옛날에우리그얘기했죠전봇대에참새열마리가있는데호스가총을땅쐈어요好了질문未央아你赶了一天참새열마리중에누가맞았을까요성조님未央告退답맞춰봐요참새가전봇대열줄열마리가앉아있는데호스가총을쐈어요누가맞을게요맞추면내그다음또재밌는얘기해줄게요생각해보세요성조님夫人성조님한가지하죠나지금네가지하고있어네가지还真是看不出什么破绽是啊我刚才故意炸的他也没有露怯맞춰보세요성조님自以为是못맞추면돌대가리돌대가리돌대가리我差人去调查也未有结果성조님세대가이전봇대를알아요一定有蹊跷아그냥댓글날리면되는거죠댓글거기이게너댓글안떠요아성조님돌대가리386486자성조님돌대가리당첨되셨습니다아니맨앞에있는참새가돌대가리입니까맞고앉았기에참새들은요소리만나면다날아가요这里就是我们鲜卑人的天下也是黄爷爷的天下吗黄爷爷会把这天下传给你父王而父王会传给你맨앞에있는사람들이맨앞에있는这万里江山将是拓跋浚的天下맨앞에있는참새다보고있는데왜봐요호스가어떻게하냐기현你的马能跑多远그래요你的箭能射多远그러니까你的天下就有多大这就叫权势懂吗지금한국이居然想像黄爷爷和父王一样아용모님용모님居然想学射箭好不愧是我拓跋氏的子孙拿着记住你的猎物不是飞禽走兽而是整个天下箭弦一拉근데그게앞에새가아니라맨꼭지에있는참새열번째참새가누가맞아죽었나이렇게보다꼭지에있는참새가죽었어요안민治治之道오케이그다음퀴즈나갑니다우리386세대의그넌센스퀴즈예요父王你是否想过포스가아가씨가엄청웃었거든포스가빵하고총을쐈어요
근데 진짜 고릴라 콧구멍에서 피가 나 왜 그랬을까요? 맞춰보세요. 아 좀 이거 좀 내리고 이거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야? 네 끝에 끝에 참새가 누가 죽었나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끝에 있는 참새가 죽었어요. 그렇죠. 끝에 있는 참새가 열 번째 참새가 앞에 있는 참새가 아니라 앞에 있는 참새는 알고 도망갔고 두 번째 맞춰보세요. 아니 성조님은 앞에 있는 참새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참새가 죽었다고 열 번째 있는 참새가 다시 화면 돌려볼까요? 유튜브에서 다시 화면 돌려보세요. 여기서 그 두 번째 퀴즈 코스가 총을 빵 쐈는데 고릴라 콧구멍에서 피가 나 왜 그랬을까요? 맞춰보세요. 아, 맞힐 때까지 말하지 마세요. 난 죽어요 지금. 呼声最高，娘娘可得好好提防啊！本宫自会为俊儿好好打算的。首先，要给他找一个能好好辅助他的妻子。哎，殿下。두 번째 퀴즈 맞춰보세요. 你已经在这儿连续待了五天了，那位李姑娘是不会来了。我在心里跟她约好，此时此地相会的。我已经去客栈打听过了，那位李姑娘确实痊愈离开了。也许啊，她是着急回家，或是有什么事给耽误了。哎呀，殿下，咱就回去吧，好不好？모르겠어. 성준님 몇 살이에요? 잠깐만 제가 확인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저 년도. 성준님 우리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세대인 것 같아요. 40대 초반 같으신데? 30대 후반이나? 우리 50대들은 다 알아요, 이 유머를. 二弟，这么晚了，怎么还在这儿啊？夜里风凉，早点回去吧。你以为我像你们女子一样弱不禁风啊？你是有什么事情吗？我陪你吧。谁让你陪我了？물론이죠우리50대들이우리아가씨때이거맨날얘기하고놀았거든요우리는이렇게하고놀았어요여러분들은不是真心的이게방송하고놀았죠우리는이거는只是那么差就不怕将来没有姑娘愿意搭理보스가총을빵쐈는데고릴라콧구멍에서피가난거니왜그러냐면근데말을알아들어요누가알아들어요이게아니야아나이거봐야되는데잠깐만요잠깐만나이거봐야돼서제가얘기비밀저중국어공부한다고요뭐가문제인데요내가중국어공부하겠다는데성조님이게뭐냐면우리시대50대유머예요그게뭐냐면고릴라가콧구멍을막후비고있는데포스가총을쏘는바람에놀란거예요그래서포스그총소리에그고릴라가놀래가지고찔른거그래서피가난거예요 유치하죠우리이러고놀았어요됐죠그알겠죠성준이우리는이렇게유치방으로놀았다고요괜히라对不起啊그래도우리는행복했다고요못먹고살았어도真生气사랑의심하지않고요서로도와주고요我是因为看他样子好看心里真心喜欢跟你闹着玩的嘛怎么了你不是喜欢吗上班虽然说我不能给你但是借你看看还是可以的记住千万别弄坏了哇好漂亮看它的质地用的都是上好的白玉绝非凡品二弟说不定二弟你还身世非凡呢我自己也不知道我自己的身世打我记事起我娘把我抱回娘家我只知道
我是你家的一个养子吧。아니미치겠네아주머니생활에힘들어미치는데성적왜미쳐요아우미치도참많아아유진짜当初他们狠心地抛弃我，我就知道他们从未关心过我的死活。或许他们是有苦衷的呢。我总相信天底下就没有不关心自己孩子的爹娘。行了行了行了，소윤님유튜브강의도공부하세요그런거가지고미칠거아니니까소윤님아이我只相信我是唯一的。생활에무슨역경고난다니고이런거가지고미칩니까今天是个特别的日子，让我送给你一个特别的礼物，好不好？아주머니도살아있는데什么特别的礼物啊？嗯，愿不愿意给我试一下？아주머니살아서내일하고있는데뭐가문제인데요나지금힘들어가지고내일을빨리할수가없어요지금힘들어가지고착하게삽시다우리인생에남는건착하게산결과밖에없어요殿下，这雨越来越大了，那李姑娘是不会来了。你说的对，这就对了嘛。快走啊！快，殿下。미리만족해요그래서제현재의고통을조금내려놔요그걸생각하다는내가미쳐내가성준이내가미치겠다내가미친다고내가小姐원디겹이눈잡아지금미칠건누가미치고있는데내가미치高阳王殿下回来了你说真的韩香怎敢骗小姐高阳王殿下离开一年有余，今天他终于回来了。奴婢还听说，殿下的母妃太子妃娘娘因此甚是高兴了，特在宫中设宴，邀请了一干小姐公子。可是，小姐也在受邀之列。真的呀？嗯。今天早上皇公公特地捎信来呢。终于回来了，我又可以见到他了。你说什么？娘娘邀请了李长如和李未央？是的，夫人。这李长如是二房嫡出，那就算了。怎么连庶出的李未央也在受邀之列？据说太子妃娘娘不知道从哪里听说了，二小姐在老夫人的寿宴上出尽了风头。就对这个民间长大的二小姐产生了兴趣，所以才想要邀请二小姐的。哼，제가봐요제가这李未央还真是阴魂不散。성준이동의高阳王殿下已经是失婚女人，这刚回来，수준이안됩니다지금거지가됐다고이혼해가지고거지라고娘娘是有意为殿下选妃，不管怎么样。二小姐是庶出，绝对入不了太子妃娘娘的眼。想来，只是娘娘都知道小姐好奇吧。인연회의에기부좀하세요한200정도기부하세요그럼내가가서내일샷가서받을테니까算什么东西，值得我忧心。是是是，只要有大小姐。지금아주머니부자로살다가지금거지됐다고거지大小姐的花容月貌下失去颜色。二小姐和三小姐都一样，终归只是大小姐的陪衬而已。화장품은요샤넬만써요太子妃给君儿选妃属下得到的消息是这样성준님选妃내샤가서밖에돈좀보내줘요太子妃早就认定尚书千金李长乐李大小姐不但是尚书大人的千金而且还拥有威震天下방송하면중간에광고들어가면서只要娶她就等于同时拥有了李尚书和市民家的支持제작비지원을하잖아요据小人所知성준님이제작비지원해요
계좌 거기 보면 알 수 있죠? 거기서 계좌 해가지고 200만 보내요. 내가 내일 받고 가서 좀 전신관리 좀 받고 네? 옷 한벌 가서 한 100만원어치 한번 하고 200 화끈하게 내가 쓰고 올 테니까 200만 보내요. 그런 거 돈 쓰라고 나 잘 써요. 他衣柜喜欢宝蓝色，蓉儿，你快去把我那件宝蓝色的衣裳拿出来。好，내가받을줄몰라서내가이거하고있는것처럼보여四小姐，嗯，아진짜내가哟，빈말날리지마세요在为进宫做准备呢，我看你也别瞎折腾了。只要大姐往那一站，성준이묻지않게谁会看见你啊 ？VIP로백화점 VIP 고객이고요뭐많이쓴여자니까干嘛来针对我们小姐？嘿，蓉儿，别说。있는척하지마세요돈200도못기부못하는주제에그런말하지마난돈200이아니라난300 500도기부한여자예요아시겠어요谁又会注意到我？뻔데기주전잡지마세요재수없으니까明日就要进宫。夏琳杀害我父王祖母的魏帝，就住在宫里，我该怎么办？찌질하게누구를대우하는데父王，心儿该怎么办？그참새도못맞추면서快来梳妆了。난참새를아는여자라고요一定要打扮得漂亮亮。빠졌어진짜我不去。아宫廷盛会，向来都是达官贵人家小姐云集。그런말하지말라고요내가네일샵원장이었다고요네일샵가서초짜한테받느니내가돈안드리고자극자족한다고요내가네일샵원장이었다고요아저씨说不定啊还能定下一门好亲事呢내가더白纸紫烟给小姐梳妆내가더잘해요아시겠어요그것들준거네일샵가서돈쓸돈으로요저요아들용돈줘요이会儿把你打扮得美美的你一定会很开心的是啊小姐你不是常说大小姐很漂亮吗待会儿你一定比大小姐还漂亮的确定吗嗯走啦走啦坐来这个好看给她戴上啊还有这只这个也好看哎这个颜色适合她来给她戴上这个好这个好那好了好了哎呀好像是多了一点儿진짜내가이래서모르는사람만나는게너무힘들다고내가맥주를안먹을수가없어진짜회수님你这次进宫，유튜브가셔서이현하고휴인치시면요저의과거가쭉로170회인가 6회까지올려줬으니까가서기초과정밟으시고오셔서재방송에들어와서얘기하세요라고말할수고싶어요娘，未央一定带着这只珠钗进宫。在未央眼里面，성준이저피부차네이샤원장이었어요15년동안아시겠어요李未央算什么东西？凭什么跟我一起进宫？小姐，你看那，소주님은최근에들어오셨죠？二妹，你不会是想带着这么老旧的珠钗进宫吧？你就算不为了自己的面子着想，성준이때문에내가볼걸못보잖아요。早点回去吧。你以为我像你们女子一样弱不禁风啊？你是有什么事情吗？我陪你吧。这个내일하는법을가르쳐주는중이에요성준님아시겠어요재능기부하고있는중이에요你呀，脾气那么差。你呀，没有姑娘愿意搭理你吗？我才不在乎。무관심。还给我！不给不给！还给我！还给我！还给我！还给我！叫我一声姐，我都给你。那是我亲生父母留给我的唯一信物。给你了，对不起啊，我不知道这些。哎，这。
손앞바닥에 웬만한 고객님 다 2003년도부터 저 15년도 제 고객이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셔요. 你不是喜欢吗？虽然说我不能给你，但是借你看看还是可以的。记住，千万别弄坏了。 뭐 그렇게까지 몰라서 그런 건데 이해해요. 내가 뭐 한두 번 빼부기 해서 당했나요? 이젠 도 텄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성준이 잘 모르시니까 저 이해해요. 천앞바닥에서 저한테 들이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我就知道，他们从未关心过我的死。或许他们是。손앞바닥에서는요 착한 여자. 我总相信天底下就没有不关心自己孩子的爹娘。강경옥이 하면요. 行了行了，다 인정해요. 不管怎么样，我始终是不想见他的。我是我娘一手养大的，我只相信我娘，是唯一的娘。好啦，不谈这些不愉快的事情了。今天是个特别的日子。 让我送给你一个特别的礼物，好不好？什么特别的礼物？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남자분들은요, 그러니까 비그 이유 시옷에 가면 쓰리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치기가 거친 거 하나,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거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좀 있어는 세 가지의 성준님 같은 분 때문에 내가 성준 들어와줬어요. 아쉽겠어요. 저 얼마나 교양 넘치는 여자거든요. 13개월 동안 내가 개소리 들은 바람에 내가 미쳤어요. 남편 무식하다고 나갔는데요. 남편보다 무식한 남자들이요. 다 들이대고요. 개소리 까가지고 내 멘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다 당신들 때문입니다.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나 바뀌었습니다. 이 아주머니 미쳤습니다.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감사하세요. 아시겠죠? 쓰리 가면요. 이런 거 2,000원이면 사요. 이그 시옷에 가면 요즘 다 싸요.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내일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다 싸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보세요. 거칠게 얘기해 피부 표면을 갈아주는 거예요. 묵은 각질을 빼줘요. 이거는 살살 해야 돼요. 되게 거칠어요. 이거는 200이 넘어요. 그릿이 이게 전문가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틀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일에서 이스플라워랑 전문적인 샴푸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성화되어 있는 싼 제품들이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어 싸게 공급이 돼요. 근데 적절하게 지식을 알면 그걸 적절하게 싼 가격으로 내가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릿이 조금 나요. 그리고 완전히 매끈덕한 데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친 거는 1단계, 두 번째 거칠기는 2단계. 양 옆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매끄러운 게 있어요. 그게 3단계예요. 그게 그 손톱에, 나 이거 봐야 되는데. 손톱에, 광을 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손톱에 조직이 강해지면서 약한 손톱이 강이 나면서 얘가 이제 밀도가 이렇게, 밀도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톱에 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벽돌 이렇게 부스러기 약해지면 균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쓰다 보고 밥 섭취 안 하고는 손톱이 이렇게 약해져요. 그러면 조그맣게 해도 이게 영양분 손톱 깨지고 이러긴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3A를 통해서 이 손톱의 이 조직을 좀 밀도를 이렇게 응집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페이지 넘어갑니다. 나 못 봤잖아.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 남자분들 하세요. 이거 다요. 다 자신의 외모도 하나의 자신의 그 뭐라 그러죠?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거를 굳이 이제 예전에 이거 해서 손톱 하나당 1,000원씩 해서 10개 10,000원 받았어요. 2003년도에 이거 해줘서. 그래가지고 이 어깨가
殿下。되게 아파요. 경락돼서 아프고 아들 둘 낳고 경락해서 관절 이런 게 안 좋고 골반 틀어지고 이래요. 몸이 되게 그래서 약하고요. 그래서 저 나름 컨설팅을 저한테 해가지고 이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 매사 이거 진짜 좋아요. 별거 아니어도 틀을 보면서 여자든 남자든 하세요. 요즘 젊은 세대 아가씨들은요 다 내일 해요. 기본적으로 혼자 자라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요즘 20대 30대들은요 자급자족해요. 돈 쓰지 않아요. 네이샵 가서 굳이 그 서비스를 안 받고 어느 정도 자신이 알면 본인 스스로가 그 돈 아끼고 본인들이 해요. 그렇게 요즘 아이들이 현명해요. 네, 맥주인데요.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기운 딸려서 나 맥주 먹고 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요? 진통제로 다 맥주 먹는데요? 성주님, 유튜브에 들어가면 인연하고 힐링이라고 치면 제 콘텐츠가 나와요. 보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고난을 당한 속에 마음 잡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 거예요. 4천명의 코로나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는 시대가 되는데 저는 이 페이북 백화점을 통해서 저의 경험과 저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그 무형의 이런 가치를 저는 파는 거예요.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내일 델 카네기가 그리고 워럿 버퍼 버메신가 그 사람들 한번 만나는데 몇 십만 원 줘야 돼. 중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했어요. 그 지금 중국에 신은 갑부가 39세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컨설팅 해주는 거에 대한 컨설팅 값을 받는다고. 저도 그 감 받겠다는 거 이제 제 노하우로.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제가요. 이 선생님 스타일이어가지고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스타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가씨 때 선생님질을 좀 해가지고 제가 좀 말투가 강압적이에요. 미안해요. 성질 나면 그 말투 나와요. 함부로 들이대는 사람한테는요 그 말투 딱딱 부러지게 갑니다. 근데요 太子妃早就认定尚书千金，他娘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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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빼북의 장점. 빼북의 장점, 유튜브 장점, 카스의 장점, 인스타그램 장점을 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가를 네 개를 다 펼쳐놓고 일하는 거예요. 好, 小姐. 四小姐. 성주님도 SNS 하세요.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요. 在为进攻做准备呢。 我看你也别瞎折腾了，只要大姐往那一站啊，谁会看见你啊？체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는 너무 그릿이 세요. 이거는 인조수 220 그릿이에요. 그리고 이거 안 돼요. 이거 너무 자연 내리는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이거 부드러울 정도로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바꾼 거예요 파일을. 그러니까 묵은 때를 제가 애교 부리면요 남자들이 다 죽어요. 10번째 참새가 죽듯이
1번부터 10번까지 다 주는다니까요. 승질만 안 건드리면. 我不去，宫廷盛会向来都是达官贵人家小姐云集。我女儿虽然比不上大小姐那样花容月貌，但是也能叫你成家的小姐，你从小的女婿小姐去啊。我要让那些太太夫人们看看，说不定啊，还能定下一门好亲事呢。白芷、紫嫣，给小姐梳妆。是。小姐，哎呦，小姐，你听话。我们呀，一会儿把你打扮得美美的，你一定会很开心的。是啊，小姐，你不是常说大小姐很漂亮吗？그리고이게손톱이갈라져서이게이게껍질되잖아요그래서뺏기세요뺏기고남자분들도요이게디귿시은이응해가고웬만한가면다이런바일은팔아요보면그냥그밑에경계선만조금이렇게해주면돼요这个好，这个好，好了好了。안부러운아안부드러운걸할게요그리고이게파일이옛날에는우리가옛날에는없이못먹고살기때문에손톱까지잘랐죠요즘은아니에요파일이정말좋아요왜냐하면손톱은좀어느정도쓰면이가나가요그러면그끝으로갈라져요그렇기때문에파일로밑에끝에손질만이렇게해주면요갈라지지않아요그리고남자분들손톱짧게짜서이손톱의역할도있어요그래서손톱의사이즈는요이밑에손톱에있는이기준때딱여기까지가내손톱의길이에요그이상으로자르면요밑에가군살이잡혀요그렇기때문에여러분들아시겠죠딱했을때어이밑에살있는그일직선이내손톱의길이에요아시겠죠오케이넘어가요선생님알아서마음대로하세요나지금못써요바빠뒤지겠어나도승고了所有贵重的金银珠宝아수영이마이아씨못봤잖아지금아수영이자꾸잠깐기다려봐요나도바빠뒤져나도내할일을하고살아야지내한복스운동인데就连东平王殿下그렇게하시면돼요李大小姐是얘기해주는거예요不如殿下아줌은일이삼사오역해요그리고그러니까파일에서이렇게갈라질때미리이렇게갈아주세요이게별거아니에요사소한걸로하면큰일을막을수있어요시계好好打扮我才不是为了高阳王殿下근데이제보통이제이거는남자분들을위해서내가해주는거예요근데우리여자들은이것까지할필요없어왜냐우리에게는영양제가있어요영양제아시겠죠저에게영양제가있어요짜자잔이거 MB 이거얼마인지맞춰보세요수영님맞춰봐이거얼마인지성준님맞춰봐이거얼마짜리인지只要大姐往那儿一站啊，谁会看见你啊？근데남자들은이게반딱반딱하면좀쪽팔리잖아요나이드신분들은그렇기때문에이영양제발라주는거싫어하세요반딱거리고이게또지워지면또그게나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레이스트가이 3A 로강을내주는거예요그냥자연넬로그러면서손톱을건강하게해주는거예요단한손가락당천원씩만원의돈을지불해야되는거예요아시겠죠서비스받았으면그렇게저돈벌어먹고살았다고요오케이다음코스夏琳杀害我父王祖母的位置就住在宫里我该怎么办祖母父王心儿该怎么办我一样수영님快来梳妆了수준이안맞으시니까수준맞은대로가서받는데50원짜리는없어요지금일반에기성화되어있는네이샵에서그돈받는다고요오병어튼소리하고딱빠시네아저씨현시대물가만원이라고요아저씨네이샵에서받는돈이2003년대에다만원씩받았다고요아저씨给小姐梳妆是是아유진짜영양제나바르세요그냥小姐哎呦小姐능력도안되는사람들이어디서我们呀一会儿把你打扮的美美的你一定会很开心이럴때는한번是啊小姐你不是常说大小姐리무버로지워줘야돼왜냐하면이거이제이거먼지있으면칼날집착이잘안돼요그래서이게내일에서저한테그래요손님들이왜강원장이한거오래가는데다른사람들은오래안간다옛날에그런말많이했거든요왜그러냐면저는이손톱의유분기와이런이런이물질제거를제가굉장히꼼꼼하게잘해요그래서제가하면오래가요哎呀好像是多了一点
착하게 사시고요. 좀 시대의 정보를 좀 아세요. 未央，你这次进宫，娘也没有什么贵重礼物送给你。这只珠钗还是当年尚书大人送给我的，娘保留至今。虽然式样、色泽陈旧了一些，也就全当是娘的一点心意吧。 娘，未央一定带着这只珠钗进宫。在未央眼里面，这只珠钗胜过了所有贵重的金银珠宝。李未央，하는 과정을 100% 리얼로 보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편집 없이. 小姐，你看那。 근데 소음을 하면요, 이 소음이 이렇게 좀 남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제거를 하셔야 돼요. 二妹，你不会是想带着这么老旧的珠钗进宫吧？你就算不为了自己的面子着想，也要我们娘的面子。这个珠儿很可爱呀，这个一面很可爱，我要把它给留着哟。你要真是这么缺首饰的话，可以跟我说呀。我要整箱整柜的都没打开，本来还想着赏给府里的丫鬟和妈妈们的。这只珠钗是当年父亲送给我娘的，虽然老旧了一些，但也是出自名家之手。 也不是人人都可以拥有，当然，也不是人人都懂得欣赏。你， 성준님, 사람 볼 수 있는 가치의 그거를 모르는 눈을 가진 분하고는 소통이 어려워요. 그냥 보세요. 못 봤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 我女儿虽然比不上大小姐那样花容月貌，但是也能将平城大多数的千金小姐给比下去呀。我要让那些太太夫人们看看，说不定还能定下一门好亲事呢。 白娘子，白娘子，你们好亲事呢。白娘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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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定吗？嗯，走了，走了。坐。来，这个好看，给他戴上。啊，还有这只。这个也好看。哎呀，这么你，这个颜色适合他。来，给他戴上。这个好，这个好。戴好了，好了。哎呀，好像是多了一点儿。未央，你这次进宫，娘也没有什么贵重礼物送给你。这只珠钗还是当年尚书大人送给我的，娘保留至今。虽然式样、色泽陈旧了一些，也就全当是娘的一点心意吧。娘，未央一定带着这只珠钗进宫。在未央眼里面，这只珠钗胜过了所有贵重的金银珠宝。李未央算什么东西？凭什么跟我一起进宫？小姐，你看那。二妹，你不会是想带着这么老旧的珠钗进宫吧？你就算不为了自己的面子着想，也要为我们李家的面子想一想。你要真是这么缺首饰的话，可以跟我说呀，我要整箱整柜的都没打开。本来还想着赏给府里的丫鬟和妈妈们呢。这只珠钗是当年父亲送给我娘的，虽然老旧了一些，但也是出自名家之手，也不是人人都可以拥有。当然，也不是人人都懂得欣赏。你，小姐，小姐，
我自问从来未得罪过你，为什么你总是不愿意放过我？妹妹说的这是什么话呀？姐姐难道对你不好吗？李长乐，难道你想骗尽所有人吗？要是高阳王知道你真面目，不知道该怎么想呢？李敏德，这里哪有你说话的份儿？你最好认清自己的身份，区区一个养子，竟敢如此放肆！我告诉你，我也是入了李家祖籍的，大伯父的地方，轮不着你在这多嘴多舌。OK。요즘에그러니까20대아이들이요되게이내일에대해서관심을되게많이갖고있어요근데내일을배워서돈을벌기까지는정말수련을많이해야돼요그래서제가알려주는거예요재능기부공짜로아시겠죠그래도한내일하잖아요我母亲就我一个儿子必须得自立自强才能保护他再说了我是男子汉怎么能低声下气的做软骨头呢？啊，敏德，对不起了。看来以前二姐呢是太小看你了，原来你确实是一个真正顶天立地的。啊，就是你，啊，营养价안발랐네。啊，내가진짜，啊，那还用说吗？성준이때문에내가잊어버렸잖아요不过刚才你说的那个高阳王，他到底是谁啊？찾고있잖아요为什么那个家伙见到他之后，정신집중안돼요정신사나와요아주머니늙어가지고힘들어요아시겠죠皇上已经年老자꾸주의를분산시키지마세요한가지하기바빠뒤져요日渐增强东平王拓跋翰被封为太子的呼声最高但是最得皇上欢心的非高阳王莫属更可贵的是高阳王翟新仁영양제안발랐다고손톱이부러지겄어요依我看넘어가는걸로李长乐对他倾慕已久知道为什么吗？那원코도발랐고요이제두번째코트까지는가야돼요보통내일을할때原因很简单，殿下貌似潘安。내일할때원코트는되게뭐베이스코트를발라요근데이제전문가입장에서는그베이스코트를영양제가있으나영양제는일부있고손톱에탈색을방지하는역할을베이스코트가하는거예요아바꿔뒤집었네이거떼야지뭐떼야지그래서저는내일하면서손톱에 MB 라는영양제발랐는데이 MB 가얼마냐제가할당시만해도28,000원이었어요지금은요54,000원이에요이거 MB 하나가아시겠어요이거하나가근데요이 MB 가이 OPI MB 인데요정말네일리스중에서이 MB 가요손톱을진짜강하게만드는정말기능적으로는고급제품이에요그러니까정말돈있는사람들만쓸수있는영양제예요아시겠죠刚刚不还说是男子汉的吗？我懒得理你我。这就脸红了，还真是可爱。赤云柔一定是怀疑到了什么，现在母亲想了解了解你以前的生活。难道我什么地方露出马脚了？应该不会，不然他肯定等不及置我于死地了。之前我行事太过莽撞，差点给了赤云柔机会。要想在这深宅大院里面活下去，从今以后我必须要谨小慎微。不过祖母送给我的玉珏，我说什么都要抢回来。玉珏，我要怎么做才好？嗨，江总理。小姐，我们去打点水过来。花城，子言，快踩死他！好了好了，没事了，也不怪你害怕，很多女孩都害怕花城的。走吧。哦，小姐，我们走了啊。吓死我了！女孩都怕滑虫。여자는먹기를좋아한다아니무서워한다
있어요. 진짜 지략같이 얘가 총 만나 망나 되어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엄마 이불 좀 나 꺼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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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끝났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정리하고 칼라니까지 끝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아주머니 복수되고 그동안 개고생해서 터득한 행복입니다. 말려야 돼. 여기에 이제 손톱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제가. 핸드 페인팅. 아시겠어요? 잠깐 물 떠올게요. 弹劾奏章。 刺客偷走了马太守写的奏章，奏章上写了什么？何西王谋反一事的来龙去脉，还有将军隐藏铁矿一事，全写在上面。能够如此熟悉王府，必定是经常出入王府的人，或许是北凉王室余孽，或许是北凉旧臣，都不能离开这里。传我指令，封锁城门。 凡出入者必须仔细盘查。这一年，我，那，下边的苗阿米，以防万一，沿路。他都搞这么几年，三人，对，马拉拉，一定要将奏章拿回来。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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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맥주 한 먹으면서 못 살아. 어떻게 안 하는 애요? 기운이 딸려. 좀 저도 좀 토라. 완전 노가다 아주머니. 아니 진짜 기운 딸 먹어야 돼요. 一等丫鬟有什么了不起？和白芝姐姐比起来，她什么都不是。就是，白芝姐姐才是小姐最重视的人，这次进宫就只能带一个丫鬟，小姐就挑了白芝姐姐，她生气什么？也就在我们面前吆喝罢了。就是，小姐待我恩重如山，无论她怎么对我，我都会心甘情愿。倒是你们两个小丫头，要是再敢在这嚼舌根子，不好好干活，我就告诉小姐，把你们都打发出去。
这就是那个狗皇帝住的地方。二姐，嗯，你怎么了？没什么，就是第一次进皇宫，有点紧张。二姐，你不用紧张，等一下我一直陪着你就是了。这张脸啊，我可是好不容易求得祖母让你以陪同的名义一块过来的。你说太子妃的宴会，我一个大男人来这干什么呀？又没有让你跟太子妃说话。你们这玩意儿很难办呀，这李敏峰为什么老是喜欢欺负你啊？还不是因为你身上没有个一官半职的，想要自己争气起码得自己有实力才对啊。没事呢，多来宫里走走，对你总是有好处的吧。行了行了行了，你们女人老是有一大堆的。정선이우리준호가엄마아빠가자기말안듣는거아니야고물어보는거야내가왜이랬는데내가왜이랬는데야전국민이다알아내가왜이랬는데其实啊，想要亲近他很容易，黏着他就行了。不敢，他成天不苟言笑的，我有点怵他。너무시죠他呀，就是一只纸老虎。아아주머니의소소한일상이이제전국민들에게공개방송하고있어요지금이게가정내문제만이아니라는거예요이게사회적인문제라는거예요진짜저맥주는안주안먹어요그냥음료수처럼먹기시작했기때문에안주는잘안먹어요근데이제이렇게먹다보면이제배고파져요그럼그때먹어요밥을그래서저아침먹었어요그래서그러니까그냥음료수로먹는거예요공주공주응여태부의아들今天갔다가싸우고다시올라왔잖아그밤에응아아침먹었는데점심아직안먹었어요이제먹어야죠맥주먹으면요이게이게알코올을분해하려고하는지음식이땡기더라고요그래서제가맥주를먹으면그래도잘먹는편이에요음식을何况是嫁一个从未谋面的男子，我怎么知道他什么脾性呢？万一他要是睡觉打鼾呢？시간빨리가요他要是一个大胖子呢？세월이빠른거예요万一이초안이에요他要是有异味초안不行不行，太可怕了！我才不要嫁给他呢。这哪是公主您能做决定的呢？한세시쯤먹어요점심은只要让他听见公主两个字，就害怕，那他就不敢娶本公主了呀。맥주가점심이에요경제도안좋은데뭘다먹어요그냥하나만먹지맥주값에그냥점심은스마일점심은这看来看大一种말있잖아요他是长乐和我们家俊儿最般配了再说그런말있어요他的外祖都是赤云家的하여간알았어요점심은그냥맥주로퉁多来宫里走走对你有好处경제적으로살아요连只狗都没看到밥먹기도힘든데무슨맥주먹는데밥을먹어야지그중에하나만먹어야지없는형편에전혀없으면없는대로살아요이었으면이몽대로살고요없으면창조해서만들고요먹으려라먹으려라你们是干什么的对不起啊다시봐야돼잠깐만다시봐야돼나이거진짜재밌거든맨날싸워주자아하이정준이아이맨날중3맨날날라다니고맨날싸우고재밌어요첫세트를배워요
지금은 집에 계셔요? 바깥에 코로나 때문에 아 바깥에 코로나 때문에 위험, 그래 위험해요 종선이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계셔야 돼요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집에서 일하고 있고 정선님은 엄마 아빠 말씀을 좀 잘 들어줘서 좋겠어요. 엄마 아빠도 힘들어요. 조모, 我终于拿回你送我的 힘들고. 虽然仇敌心，따라오시죠 정선님은 处境艰难，可心儿很坚强。心儿绝对不会向他们低头认输。 정선님 집에서 유튜브 강의 들으시고. 힐링 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집에서 놀거리 되게 많아요. 저 집에서도 잘 놀잖아요. 집에서 놀기도 바빠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일은 밖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일 많아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보는 시야에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삶을 삶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위기가 기회라고 해서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의 환경을 만드는 건 내 능력이에요.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이 아주머니 알아서 지금 행복하잖아요. 하시고요. 유튜브 강의 들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는 일 도와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육체적인 노동도 해야 돼요. 움직이시고 사람 없는 공간에 가서 운동도 해도 돼요. 바빠요. 사람들하고 비켜가면 되는 거예요. 하이 동수님.或许是北凉旧臣，都不能离开这里。传我指令。 封锁城门，凡出入者必须仔细盘查。北防万一沿路不 남들이 다 하는 방법대로 하면요. 拿回来。是。 같이 고생해야 돼요. 그러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요,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나에게는 행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子晴姐姐，你们两个，我都干完了没有啊？怎么坐在这儿偷懒啊？ 본인들 원초적인 본능만 생각하고 살면 절대로 발전 없습니다. 배우세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하는 말인데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就是，白芝姐姐才是小姐最重视的人。这次进宫就只能带一个丫鬟，小姐就她为主。 부모한테 신세지면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본인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게 현재는 최선책이에요. 부모는 절대 자식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 정선님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죠? 독립하지 않았다면 혼자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았다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세요. 지잘났어 개소리까지 마시고 아나 진짜 우리 자식 생각나서
这就是大魏皇宫，这就是那个狗皇帝住的地方。배우세요본인의二姐나이가들면들수록어떻게살지你怎么了어떻게내자신이자립을할수있는지这是第一次그자립은첫째경제적인자립이에요경제적인자립못하면서부모한테신세지면서요부모한테들이대고말하는건요잘못된거예요아干嘛臭着一张脸啊我可是好不容易求得祖母让你以陪同的名义一块过来的你说太子妃的宴会我一个大男人来这干什么呀又没有让你跟太子妃说话李敏峰为什么老是喜欢欺负你啊还不是因为你身上没有个一官半职的想要自己争气起码得自己有实力才对啊지기싫으면실력이라는느낌이세요对你总是有好处的吧行了行了行了실력도없으면서남한테들이대지마시고没想到二哥跟姐姐还真的挺好的虽然上次咱们一起喝了酒可是二哥跟我还是不太亲近其实啊想要亲近他很容易黏着他就行了힘든우리부모님他成天不苟言笑的우리컴백有点怵他정말우리부모님들이그힘든세월을지켜줬기때문에우리가이렇게행복하게살수있는거예요우리는무조건부모님이뭐라고하면예알겠습니다해야되는거예요그게롤이에요아시겠어요부모님에게컴백公主，公主，嗯，刘太傅的儿子今天好像进宫了。刘太傅的儿子，嗯，那岂不是皇上主意的驸马？是啊，是啊。本公主倒要看看他是何等人物，竟敢做我的驸马。公主，你可千万别冲动。素心，我不想嫁人，何况是嫁一个从未谋面的男子，我怎么知道他是什么脾性呢？万一他要是睡觉打鼾呢？他要是一个大胖子呢？万一他要是有异味儿？不行不行，太可怕了，我才不要嫁给他呢。这哪是公主您能做决定的呢？嗯，哎，只要让他听见公主两个字就害怕，那他就不敢娶本公主了呀。哼，啊，这边试验中，试验中。这看来看去还是长乐和我们家俊儿最般配了再说他的外祖又是赤云家的多来宫里走走对你有好处切连只鬼都没看到是不是他我听公公说刘公子穿着蓝色的衣服是他他就是刘公子我们依计行事走麻烦让让麻烦让让你们是干什么的对不起对不起啊是什么东西啊什么玩意儿这是这是公主的洗脚水啊真不错这有我无哥的实在是令人扫兴不知哪位小姐有兴趣为本宫唱一曲应景的曲儿啊本宫正想听长乐唱一曲呢
아픈 게 제일 슬프죠. 어느 병원에 있어요? 어디에요?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장관님, 아픈 건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봐요. 저도 아파봐서 아는데요. 아프면서 깨달음 얻어서 지금 저 엄청 지금 행복하거든요. 장선님 화이팅! 시자님 하이! 간병하는 사람 있나요? 선생님? 제가 요양병원에 있어봐서 아는데요. 우리 애들 다 정신병원에 넣어서 제가 그 느낌 알아요. 부모들은요 밥도 못 먹어요. 자식 병원에 넣어놓으면. 정선님도 힘들지만 정선님 부모님들은 더 힘들어요. 내 새끼가 병원 생활하는 거 부모에게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정선님이 행복하게 힘내고 웃으면서 그냥 병원에 있는 삶을 그냥 즐기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잘하고 있죠? 그러면 돼요. 단체 생활 엄청 힘들고. 你这块玉珏可是传世玉珏，姑娘娘，这正是卫子夫的那块传世玉珏。啊，怎么有些奇怪？娘娘，怎么了？啊，잠깐만요，정선이 나도 지금 병원에 입원할 직전인데 애들 때문에 입원을 못 하고 있어요. 나도 좀 살자고요. 저도 병원에 입원하고 싶은데 나 입원할 우리 애들이 다 거지 돼서 입원도 못해요. 아, 나 수원에서 학교 나왔는데? 수원 지동국민학교. 마음이 아프겠다. 저 수원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수원에 가서 졸업했어요. 수원 지동국민학교 수율여중 수원여고 출신이에요. 힘내세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안 되면요 그냥 포기하세요. 걱정한다고 해봤자 나만 힘들어요. 하이 희정언니 하이. 아 나무 아미 탑을 간세음 보살 저 배웠어요. 정선님 제가 좀 편해지면요 다음에 병문안 갈게요. 힘내세요. 정선님 힘내세요. 내가 웬만해서 하트 안 날렸는데 정선님한테만 하트 날려줄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내가 의도한 바대로 안 됐으면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고 내가 행복하면 돼요. 죽을 수 없잖아요. 내가 몇 번 죽어봐서 아는데요. 그냥 즐기세요. 그 불행을.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나쁜 게 꼭 나쁜 것만 아니래요. 아시겠죠? 정성님이 그 힘든 것 속에 무엇인가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긍정으로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 이러면 괜찮아 할 수 없지. 그래도 나는 웃고 행복하게 살 거야. 내 잘못 아니야. 그러면 돼요. 저 그러고 있잖아요. 아, 오연님, 하이! 아, 나 아주머니 드라마 봐야 되는데, 아, 진짜. 아니, 내일만 하고 끝낼 거야. 나 지금 내일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기능? 아니, 재능 기부하고 있다고요. 자꾸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这么干嘛？잠깐만요이거하고兴许是我年纪大了，记错了。来，몇층이에요长乐。제가좀형편나아지면놀러갈게요快看看，这个。요즘에코로나때문에참안된다면회안돼요谢娘娘赏赐。그러면면회오는사람이한명도없어요정선님면회오는사람들이한명도없어요我们公主知道了这件事，정선님결혼안했어요准备了热水衣服换洗。안한것같아你下次走路小心点。不贵，别那么冒冒失失的。돈이없어서요你要是遇到别人，밥대신에맥주먹고있어요是小人知道。정선님그럼면회오는사람한명도없어요下去啊你。주소적어줘요내가편지라도써줄게요주소보내요내가편지코로나때문에병원면회안돼요다지금요양병원다차단이에요여기단대병원도다차단이에요정선님내가편지는보내줄게요주소보내줘요干净的衣服힘내세요知道了정선님은복받으실거예요아셨죠소중한사람이에요대한민국의유권자한사람이고요훌륭하신분이에요내가어쩔수없는불가항력적인상황에서그코너에몰린건정성님탓이아니에요어쩔수없는상황에서자기탓할필요없어요그냥행복하게사세요문제없어요뭐가문제인데요아나이거아니정성님주소나주세요제가지금은어떻게움직일수는없고편지는보내줄수있어요아니면아니편지아무슨구닥다리야아니야그냥제유튜브강의보세요강의오케이보내드릴게요잠깐만한번보세요왜냐면병원에서도면회자가있느냐관심있는사람있느냐에따라서대우가틀려져요그래서가족이있어야되는거예요저팔깔고알아요제가수요일여중다녔잖아요수원도엄청막발전됐더라고요太好了唱得太好了아对了长乐주소좀줬고요你到上面来本宫想想该赏赐你是什么102번지뭐필요한거있어요라면이라도보내드릴까요내가라면은사줄수있는데내가우리애들병원에많이입원해봐서정신병원입원해봐서알아요급한거있어요나한테얘기해요내가그건사서보내줄게택배로怎么有些奇怪呢娘娘怎么了啊我母亲曾经亲眼见过这块玉珏她曾经说过믹스커피다셀프잖아요有一个十字划痕생활비는传说是卫子夫的女儿调皮弄出去쓰는용돈은입금해주나요부모님요양병돈해주는사람없을텐데兴许是我年纪大了记错了来长乐돌봐준사람아무도없어요형제자매없어요정선님这个你可喜欢谢娘娘赏赐拿着吧是조금만기다려내가부자되면요정선님내가보내줄게요일단내가기본적인거내가보내줄게요我们公主知道了这件事特意让小人准备了热水衣服换洗公子请自便강경호你下次走路小心点커피믹스랑기본적으로커피믹스랑要是遇到别人没这么好说话是是小人知道了알았어요내가커피믹스랑뭐좋아해요커피믹스랑下去啊你컵라면이랑
종이컵, 종이컵은 아니 내가 머그잔 보내줄게요. 다이소 가면, 다이소 가면요 2,000원이면 많아요. 내가 다이소에 가서 2만원 한도 내에서 장 봐가지고 내가 보내줄게요. 알았죠? 좀 기다려. 나 지금 너무 아파요. 좋네요. 강서님 봐. 우리 한국이요 복지국가고요 좋은 사람도 많아요. 서로 돕고 살면 돼요. 알았죠? 내가 알아서 적절하게 보내줄게. 내가 우리 애들 병원에 입원시켜봐서 아는데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건강만 챙기세요. 지금의 땡이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힘내세요. 그냥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건강만 나쁘면요 치료비용만 더 나와요. 그 치료비용 아끼시라고요. 아셨죠? 정서님이 착하게 살았나봐요. 하늘이 도와주는 거예요. 유튜브 제 강의 많이 듣고요. 힘 얻으세요. 아 나 이거 봐 안 되는데. 아이 진짜. 아 나 정서님 이렇게 공개적으로만 하지 개인적인 거 연락은 노 땡큐. 저 못해요. 아시겠죠? 힘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간호사님이나 의사님도 힘들어요. 자기의 권리는 주장하되 상대편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서로 그냥 윈윈으로 마인드를 조정하세요. 아프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래봤자 피드백이 나한테는 마이너스예요. 서로 힘든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반가워요 정선님. 그래 내가 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알았어요 정선님 파이팅. 힘내세요. 정선님도 소중한 한국의 대한민국의 소중한 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렇다고 남에게 민폐 끼치고 화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의 지키면서 내 주제를 알고 처세를 현명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한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간호선생님한테 친절하게 하시고 말이라도 이쁘게 하시고 그러면 그 간호선생님도 다 착하시기 때문에 뭐 한 개라도 더 갖다 줘요. 근데 말을 믿게 하죠? 줄 것도 못 받아요. 처세술 내가 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제가 당장은 못 움직여요. 저도 지금 너무 아파서 이번 주까지는 제가 좀 쉬고요. 좀 한숨 돌린 다음에 움직이면 제가 움직여서 내가 정선이 거 챙겨서 택배 보낼게요. 택배 알아서 내가 보낼 테니까 편히 쉬세요. 알았죠? 시간 급하게 하지 마다. 지금 너무 아파서 한 일주일은 있어야 돼. 나 못 가요. 그리고 나도 지금 돈이 없어요. 돈 생기는 대로 내가 3만원 한도 내에서 사가지고 보낼게요. 뭐 라면 이것저것 다 해서 사면요 3만원이면요 한 상자요. 내가 알아서 보낼게요. 알았죠? 내가 세팅 전문가거든요. 우리 애들 병원 입원 많이 시켜봐가지고 내가 입원했다 그러면 풀세트로 다 보내요. 알았죠? 재촉하지 마요. 나도 힘드니까 기다려요. 알았죠? 기다려줘요. 알았죠? 나도 좀 살자고. 나 좀 한숨 돌리고. 우리 있는 거 가 있는 거 택배 보낼 수 있는데 급하면 보내는데 급하지 않잖아. 지금까지 살았는데. 알았죠? 천천히 보내줄게요. 나 약속 지켜요. 알았죠? 아, 나 진짜. 정선님, 제 유튜브 2년하고 힘치면 저 내 강의 들을 수 있어요. 힘내세요. 나도 살고 있어, 나도.
나는 애 새끼 두 마리 끌고 살아야 된다고요. 알았죠? 정선님 혼자잖아요. 그래도 행복하지.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불행 중 다행이에요, 진짜. 난 자식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回娘娘，这正是卫子夫的那块传世玉珏。啊，永嫂您。怎么有些奇怪呢？娘娘，怎么了？啊，我母亲曾经亲眼见过这块玉珏，她曾经说过，在这块绝世玉珏的背面有一个十字划痕，传说是卫子夫的女儿调皮弄上去的。可这块玉珏，아문자못해지금말로말로하는걸로좋아요兴许是我年纪大了，记错了。来，长乐。아못들었잖아요나도좀살자고나도좀내가죽겠다고요快看。제가죽겠어요일주일동안은좀나좀살고난다음에좀할게요내가한말은약속지켜요일주일후에지킬게요나지금너무힘들어나도长乐，你到上面来，本宫想想该赏赐你些什么。啊，那这个办的。哦。哎，你这块玉珏可是传说中卫子夫的那块传世玉珏？回娘娘，这正是卫子夫的那块传世玉珏。怎么有些奇怪呢？娘娘，怎么了？啊，我母亲曾经亲眼见过这块玉珏，她曾经说过，在这块绝世玉珏的背面有一个十字划痕，传说是卫子夫的女儿调皮弄上去的。可这块玉珏……啊，兴许是我年纪大了，记错了。来，长乐。哎呀，长乐啊，快看看，这个你可喜欢？谢娘娘赏赐，拿着吧。是。我们公主知道了这件事，特意让小人准备了热水衣服换洗，公子请自便。你下次走路小心点，别那么冒冒失失的。好在是遇见我，你要是遇到别人，没这么好说话。是，있는사람들좀없는사람돕고좀사세요아저씨가오다시만잡지말고요下去啊你！진짜같이살아야하는사회에서子，干净的衣服我就放在外面了。知道了，出去吧。公主只是讨厌刘公子的话，直接训斥他就好了呀，何必还要乔装打扮这么麻烦？这样才有趣啊！很快就有好戏看了，快看。그다음에이펄감있게이렇게
철감을 주면요 느낌이 입체적이에요. 그림 그릴 때 평면적인데 여기에 펄감을 주면요 입체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장선님 알았죠? 그래 느낌이 되게 풍부해지는 거예요. 라이나, 라이나,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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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那就更好玩了。연약한 안 들면 이거 못 열잖아요. 아, 열었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누어 가지고 붓으로 하면 더 섬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狡猾的小太监，还想骗我，把衣服脱了。好了，无人输了，我去拿给你。哎，你还想骗我？哎呀，来人呐，把他衣服拿进来。不用，自己去。 没事吧？哎呀，没事。有毛病啊！二弟在哪儿呢？原来李家二小姐不止懂舞狮。 参见南安王殿下。连礼吧。今日进宫可是为太子妃的宴会。回殿下，正是。怎么就你一个人？一大早就过去，一早就起来了。大姐他们在那边。臣女拜见殿下。无需多礼。谢殿下。 이 펄감이 들어가면요, 내일 자체가 행동감이 넘쳐요.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能与殿下一起赏花是臣女的荣幸. 이쪽은 그림을 그려서 펄감 있게 한 손톱의 모양이고요. 이쪽은 거의 안 했어요. 간단하게 그냥 펄감만 준 손톱이에요. 그래서 두 손톱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쪽 손톱이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단가 이거 할 때 한 손가락 딱 5,000원씩 받았고요. 그러면 다섯 개면 25,000원이에요. 아시겠죠? 又是你这个太监，你烦不烦呢？你看。 이게 창조의 가치에 그런 이성적인 걸로 얘기하시면 전 정성님이랑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소통 안 해요. 그거 싫어하고요. 지금 이마당에 지금 이쁜 게 중요합니까? 저수는 왔다리 갔다 하는데? 아,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부모한테 是他回来了不满민폐끼치고요今天算你走运본인의삶을어떻게살지를계획을하시라고요아픈건아픈거고아픈건어쩔수없는거예요我也去看看이쁜건맞아요칭찬하는거알겠으나제가이런멘트는별로안좋아해요아시겠죠건강챙기시고요그리고부모님들은자식때문에매일힘들어하세요아아지你去哪그럴수록정선님이건강챙기시고지혜를배워서지혜를얻어서아파도남에게남간두고내먹거리는내능력을키울수있어요이렇게설명해요꼭유체노동만이아니고도어이 SNS 상으로돈벌수있는방법이있어요아시겠죠아나힘들어서이제그만할래요오케이이걸로내일에대한강의는끝냅니다아셨죠빠이빠이정선이건강많이챙기시고요빠이빠이